방금 이게 이제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여기 45가 분모에 되어 있죠? 그럼 여길 다 45로 고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15나 5는 45로 고칠 수가 있는데 10이랑 2는 45가 안 되죠. 그래서 10이랑 10도 배려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45와 또 2와 10과 5와 15를 생각하면 모두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분모는 아마도 90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마음속으로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너가 최소 공배수를 많이 구하다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다 구할 필요 없어요. 응, 좋아요.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안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너무 빨랐지. 45를 보고 속으로 45의 배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2를 보고 2의 배수를 생각하다가 이거 90도 되긴 하겠다, 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0을 보고 10의 배수를 생각하다가 아예 90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5와 15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90 되는 거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를 쭉 생각하다가 겹치는 거 있잖아. 공통되는 거. 거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 연습을 하고 있잖아. 이거를 되게 잘 빨리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빨라져요. 그냥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된답니다. 그걸 목표로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을 좀 많이 해주렴. 알겠니?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90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하나씩 다 바꿔봅시다. 2분의 1은 90분의 얼마가 되게? 2분의 1은 고치면 90분의 얼마 하고 고칠 수 있거든요. 혹시 느낌이 오나요? 그건 연필이지. 거기다 써줄래? 이걸로 써도 돼, 화면에다. 자, 2가 90이 되려면 얼마 곱해야 할게? 2가 90이 되려면 얼마를 곱한 걸까요? 아, 연습해보고 싶으시면, 네, 잠깐만요. 이거 한번 눌러줄래? 아, 됐다. 여기다 연습하고 돌아가자. 2가 90이 되려면, 검색 잘안 되지? 2에다가 도대체 얼마를 곱했길래 90이 된 걸까요? 2에다가 얼마를 곱했길래 90이 된 걸까요? 아닌데, 뭐 하는 거지? 왜 곱하기랑 합하고 있지? 다시 쌤 얘기 들어볼래?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90이 되지? 그냥 머릿속으로 느껴지는 거 없니? 2, 4, 8, 45 갈까요? 그렇지. 아까 45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한번 나왔었거든. 그래서 자, 2에다가 45를 곱해야 90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1에다가도 얼마를 곱해야 되죠? 45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90, 내가 45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분의 6도 90분의 이렇게 얼마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90분에 90분이 얼마가 될까? 10을 보니까 9 곱하기 6은 54? 오, 그거 괜찮네. 5분의 2도 90분이 얼마인지. 54, 90못 나누는데? 갑자기 54로 왜 나누는 거야? 45인 것 45? 45에다 얼마 곱해야 90 돼? 45에다가 얼마 곱해야 90 되지? 계산하기 전에 그냥 생각해 봐. 45가 몇번 있으면 90으로 변해요? 머릿속으로 더하기 해 봐봐. 45 더하기 45 한번 해 볼래? 45 더하기 응. 45. 60이요. 방금 전에 아까 했잖아. 45를 45, 90,
135 이런 식으로 45를 더하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왜45 생각한 거야? 네, 물어보자. 5분의 2는 90분의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45 더하기 45. 왜냐면 네네. 45랑 더하면 90이고, 그리고 5 곱하기 5 곱하기 9가 45니까 5 곱하기 9. 그러면 곱하기 18이에요? 18이랑 곱하기 5를 하면? 5 곱하기 18은 90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봐봐. 18이요. 아, 잠깐만. 오빠래도 아, 18 맞구나. 아, 미안, 미안. 딴 생각했네요. 아, 근데 2에다가도 그걸 곱하는 거잖아. 1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그거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15분의 8을 90분의 얼마 이렇게 한번 또 고쳐보고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거의 다 되었습니까? 지금 너가 한걸 통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를 늘 생각한다. 곱하기랑 친하게. 그러다 보면 나누기도 저절로 조금씩은 생각하게 되지. 아까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나누기도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지? 그래서 분수라는 건 곱하기, 나누기가 잘될때 훨씬 더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도 조금씩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분수와 같이 잘 연결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해요.